네,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법원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창근 기자,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원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부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후 6시쯤 끝났고, 지금은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서류를 보면서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구속되면 곧바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납니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고 억울한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아마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 8억여 원중 1억 원을 유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를 했듯이 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 부원장이 구속되면 검찰은 용처와 함께 김 부원장의 정치 자금 수수 사실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박찬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